오늘 오프닝 이슈는 어정희 국장의 오늘 시선을 사로잡아. 사로잡은 이슈죠. 어정희의 얻다차부터 시작합니다. 오 국장님, 오늘 네. 어정희 국장님의 시선을 사로잡은 얻다차는 어떤 주제입니까? 영부인입니다. 영부인, 영부인. 아, 네. 아, 무슨 영부인입니까? 예, 네, 브리지트. 아, 예, 네, 브리지트. 브리지트 마크롱. 아, 아, 프랑스 네, 마크롱 마크롱 여사. 대통령의 옛날 과거의 교사였던 네. 나이 차이가 브리지트 많이 나는 마크롱. 네. 부인. 예. 네. 이게 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진짜 드라마로 제작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는 나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지금 본 건데 네. 참 문제가 많을 것 같네요. 왜냐면 스토리는 진짜 영화 같은 스토리야. 네. 근데 이걸 지금 하면 안 되지. 현직이잖아. 어어어. 현직 끝난 다음에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현직 대통령과 영부인 이야기를, 더군다나 마크롱 지금 그 프랑스에서 비판하는 사람 되게 인기도 많거든요. 없지. 워낙 지금 뭐 거의 보수잖아요. 엄청 노조도 때려잡고 막 그러고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그치. 지금 나는 드라마를 이렇게 현직 대통령을, 아, 내용에 얼마나 뭐 아름답게 만들어지겠어. 스토리가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 중심이면 아름다운 이야기 아니야? 근데 그치. 그렇게 드라마 만들어진 게 맞나? 아, 난잘 모르. 이건 난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보이네요. 그렇게도 볼수 있지만, 네. 그냥, 40살 여교사와, 15살 학생이 만나서 서로 사랑에 빠진 이야기로 그냥 보되, 브리지트라는 한 인물이 가정이 있음에도 나중에, 유부녀세요? 이혼한 거야? 네. 아, 그래서 나중에 영부인이 되기까지의 그 스토리를 담은 거지. 그럼 그거를 왜 지금 하냐고. 네. 퇴임한 다음에 하던가 해야지. 아, 현직일 그렇게 때는 하면 생각할 수도 안 되지, 있는데, 근데 지금 이거는. 저는 어쨌든 이게 제일 네, 제 눈에 하여간 들어왔고요. 좋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프랑스. 막 욕하고 싶은 마음 많지만 자제하겠습니다. 예, 예. 프랑스 앵포에 따르면은. 아, 우리 미가엘 님이 시청률 정성했다고. 슈퍼챗 감사합니다, 미가엘 감사합니다. 님. 여덟 번째 주제 중 미가엘 님 감사합니다. 예. 네. 이 프랑스의 유명 영화 제작사 고몽이라는 데가 있어요. 고몽. 예, 거기서 브리지트 여사를 소재로 한 드라마 브리지트 자유로운 여인. 제목이 그거래요. 네. 6부작이고 회당 45분으로 네. 기획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드라마의 주 배경은 그 아미앵의 한 사립학교 1992년 고 당시를 배경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40세 연극반 교사였던 유부녀 브리지트 여사가 15살 학생이던 마크롱 대통령을 처음 네. 만나서 결혼에 이르기까지 그 영부인이 되는 과정을 그린다고 하고요. 이제 그 마크롱 그러니까 현재 각본은 집필 단계에 있어요. 네. 그리고 배우나 뭐 방영 어디서 할지 이런 채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그 각본을 맡은 두 극작가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네. 작가가 두 명인가 봐요. 한 명이 아니라. 아, 외국은 드라마 작가가 많잖아요. 아, 한 그래서 드라마에 한 명이 아니고 네, 여러 두 명이. 명이서 하는데 그중에 베네딕트 샤를이라는 네. 그분이 언론에 이제 브리지트는 매력적인 인물이고 그의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낭만주의적인 그런 부분, 로맨틱하고 멜로드라마적인 요소를 강조해서 접근하고 싶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엘리제 궁은 별다른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예, 그리고 내놓지 못하지 뭘.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긴 하지만 브리지트 여사의 한 측근이 AFP 통신에서 그 언론을 통해 알게 됐고 우리는 이 프로젝트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구나. 아, 우리도 얼마 전에 네네. 영부인 관련된 비슷한 얘기 드라마 나온 적 있지 않나? 이두란가? 이두나? 몰라? 몰라. 이 거짓된 인생을 사는 여자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하나? 나못 봤어. 나이 몰랐어. 수지 나오는 거. 몰라요? 이두란가? 아, 근데 그거 저는 잘 몰라요. 예. 아, 그게 김건희 얘기는 아닌데, 아, 그 비슷해? 느낌이, 만약에 거짓말 인생을 사니까, 아, 그래? 이거 어딘가 좀 비슷한 거 아니냐라는, 그렇게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제 그러니까? 시각이 아니고, 하여간, 그런가 제목이 보다. 이두나였나, 뭐였나? 하여간, 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2017년 5월에 치러졌던 대통령 선거. 그때 마크롱 대통령은 나이가 39살, 만 39세였다고 하고요. 네. 최연소로.
그 당선이 됐습니다. 됐죠. 예, 그래서 그때 세기의 그 로맨스라고 해서 요 브리짓트와 마크롱의 이야기도 되게 주목을 받았었고요. 받았죠. 예, 그래서 제가 엘리제궁 갑자기 청와대 생각이 나면서 엘리제궁이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네. 알고 계십니까? 아, 그럼요. 엘리제궁 유명하죠. 그래서 엘리제궁 이렇게 생겼고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네. 요 엘리제궁에서는 별말 하지 않았다. 별다른 얘기 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마크롱 그때 당시, 막 됐을 때. 지금은 당선됐을 좀, 때? 예, 지금은 좀 많이 또, 변화가 있더라고요. 얼굴에. 그런데 그때 당선됐을 때의 모습이고요. 그,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되게 많이 알려졌었고. 우리 쏘구님이 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그, 여사의 아들하고 같은 학교, 같은 반 친구였다고 하네요? 아들이 아니라 아이 한 명. 누군지 모르겠어요. 친구였어? 네, 아이? 같은 반. 아들은 아니지만. 네, 딸인지 아닌지 몰라요? 네, 몰라요. 모르겠어요. 제가. 세 명의 자녀 중에 네네. 한 자녀하고 친구였단 말이야? 그쵸, 그쵸. 와, 대박이다. 그래서, 진짜. 대박이다. 마크롱의 엄마, 그러니까 마크롱의 부모가 유학을 보냈어요. 못 만나게? 네, 파리로. 와, 유학을 대박이다. 보냈는데 유학을 간 상태에서 장거리로 계속 전화를 한 거야. 마크롱 선생님하고? 마크롱이 엄청 와. 전화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생각했고 그 마크롱이 그러니까 이거에 관련해서 이제 이 영화 나온다고 하니까 막 현직 정부 관료 출신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야. 난 이거 좀 불편하다. 이런 걸 왜 드라마로 하지? 그런데 만약에 드라마가 나오면은 자기가 제일 먼저 보겠다고. 누가? 그 강요 출신의 마크롱 정부. 네, 강요. 강요 출신인데 로즐린 바슐로나르켄. 바실로나르 켄 문화부장관. 아, 전 문화부장관? 예. 불편하다. 사생활 침해다. 이건 근데? 사생활 침해가 아니고 네네. 두 사람 띄워주는 거지 드라마가. 하여튼 그렇고요. 이게 마크롱 10대 시절하고 이분이 이제 그때 당시에 실제 사진이에요? 네. 실제 사진이고요. 완전 미소년이네. 네, 그리고 네. 마크롱이 10대 시절에 자전적 내용이 담긴 에로틱 소설을 집필한 적이 있대요. 10대 시절에 그때 당시에 2018년도에 나왔던 그런 뉴스였는데 국제 뉴스였는데 네. 마크롱 그러니까 젊었을 때 300페이지 정도 6필 원고를 쓴 다음에 이걸 이제 이웃 친구한테 네가 좀 이거 좀 쳐달라고 그때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이거 쓴 거, 그 마크롱이 쓴 그 자전적 내용이 담긴 에로틱 소설을 집필한 적이 있다고. 그럼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10대 미성년자하고 뭐 사랑 나는 거 아니야? 왜냐면 미국에 실제로 있잖아. 저번에 우리 어떠세요 한번 소개했잖아요. 10대 미성년자 교사랑 관계 맺어갖고 이 여자 교사 감옥에 막 오래 있고 감옥 갔다 와서 둘 결혼하고 그런 내용. 근데 이거는 소설이잖아.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자서전 소설이라고 하니까. 그렇지. 그런데 걸리지 이제, 않았을 뿐이지. 그냥 복잡한 감정들을 소설로 다뤘다고 했지. 그냥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네네. 하여튼 그런 내용이 미발표 원고가 있다. 네. 그것도 이제 마크롱이 직접 썼다. 왜냐면 연극부였고 연극부 지도 선생님이었대요. 그리고 그렇구나. 그 이후에 이제 마크롱이 졸라가지고 나를 위한 어떤 그 뭐라 희곡을 써달라 뭐 이런 얘기도 했었나 봐요 선생님한테. 그 네. 선생님 써주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학생이고. 학생? 예. 야 마크롱 잘 생겼네 진짜. 예. 그래서 마크롱. 이 어쨌든 그 이거 자신을 위한 희곡을 써달라고 하면서 둘이 엄청 친해졌고 그렇구나. 매주 금요일마다 대본을 갖고 만난 거야. 둘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밀한 사이가 된 거였고 그렇군요. 같은 학급이었다고 그래서 마크롱의 부모가 얘를 이제 보냈는데 장거리 공중전화 공세를 엄청 마크롱이 했다고 하더라고. 그럼 부모님하고 나이가 비슷하겠네. 그렇겠지. 네.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그때 브리짓트가 당시에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대. 뭐 어떻게? 그러니까 장거리로 이제 유학 갔잖아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혼을 해야 되겠다. 뭐 결심을 한 거지. 대박이네 진짜. 그리고 이제 결혼했고 그리고 진짜 자유로운... 결혼하기 전에 이제 자녀들이 마크롱 받아준 거지. 자녀들이? 새 자녀들이 마크롱을 그치 받아준 거고 그때 당시에 선생님 모습이에요. 선생님이었던 그렇군요. 예, 마크롱의 예. 선생님이었던
브리짓트와의 그런 사랑 이야기가 그렇구나. 드라마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이거 지금 우리나라에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만약에 드라마 나온다고 하면은 아니, 나이 먹고 만나는 거야. 사람들이 뭐 여자하고 남자 차이 이런 나이 상도 아니 있고 그러니까 상관없는데, 근데 문제는 40대 교사일 때 중학생 아이하고 만났다는 게, 아, 난 이게 조금 대단하다. 15살? 아니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네 너무 매달리고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간 뭐막 사생활이야 그러니까 뭐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사생활이긴 한데 그뭐 세기의 로맨스인 거죠 진짜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뭐 좋게 보면 로맨스인 거고, 내가 볼 때는 아 그래? 좀 난해하다. 근데 사실 그런데 중요한 거, 현직일 때 드라마 만드는 거는 난나 잘못된 걸 생각해요. 잘못했다. 근데 지금 우리도 만약에 현직인데 영부인 관련해가지고 뭐 드라마가 나온다. 근데 아, 비슷한 끝나고 해야지. 현직 때 하면 안 아,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난좀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할것 같은데 프랑스는 또 약간 뭐 분위기가 다를 수 다를 있죠. 수 있죠. 사회적인 예. 분위기가 다를 수 있죠. 그럴 수 예, 있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본인 아들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 중학교 너무 아들이 싫어요. 너무 싫어요? 네. 하여간 이건 뭐 개인적인 견해였고요, 여러분. 예, 오늘 또 우리 어구짜님이 어구짜의 스타일을 강탄한 오늘 또 드라마, 프랑스 드라마 앞으로 방영 뭐 예정이고요. 할지를 미리 네. 예고해 드렸습니다. 나중에 방영되면 같이 또. 안 볼래 나는요. 그래요? 네, 몰락 볼 수도 있고 나는 볼 건데. 좋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어정이의 얻다 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어구짜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ㄱ 오래 이게 확안 나와. 오케이.